이곳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, 그늘이 있어가지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고, 약수터도 여기서 한 3분 거리에 있고, 그래가지고 마트도 가깝고, 그래서 시장도 수원에서 봐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그냥 와서 보고 여기 약수터에다 씻고 그러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. 이게 단양에 여행 올 때는 항상 이곳에서 비박을 하는데, 아우, 물이 상당히 깨끗해요. 이게 급수, 1급수 물이에요.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. 다슬기도 많고, 물고기도 많고. 김치 넣고 그냥 밥을 뒤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우. 저쪽 소백산 자락에는 저녁인데도 운해가 많이 흘러가네요. 여기다 밥을 좀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상추가 없어도. 아우, 상추를 깎았으면 좋았는데, 아, 마트에서 사놓고 빠뜨리고 와가지고 좀 그러네. 박진 메고 산에 안 올라가고 강가로 오니까 이런 것도 다 해먹네.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야. 오늘은 그냥 먹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 하려다 보니까 먹는 모습을 할 수 없이 보여주는데, 좀 먹방을 잘 안 보여줍니다. 저는 좋은 경관을 찾아가지고 멀리까지 와가지고 주변 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비중을 많이 두고, 먹방은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그냥 보여주고 맙니다. 저는 굳이 해외에서 나와서까지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성이 없잖아요. 이 주변 경관이 어떻게 생겼는가, 날씨는 어땠는가, 얼마나 아름다운가,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니까 그 주변 경관들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고, 오늘은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먹는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는 편인데, 아, 좋습니다. 아주 그냥
지금 밤 9시인데 예보선에 이제 비 소식이 있거든요. 근데 비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좀 심하게 좀 부는 편이네.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네요. 아까 초저녁에는 좀 습도가 있어가지고 흔덕지근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선선하고 좋습니다. 날씨가.